이전의 그래프 모양에서 재차 또몇 가지를 바꿔줬습니다. 어떤 걸 바꿔줬느냐니까 첫 번째가 파이 PLT 플러스에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라벨을 코사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 플러스에서도 라벨을 사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라벨들의 위치를 PLT.레전드에서 로케이션을 지정했습니다. 로케이션이 up left로 지정을 했고 프레임은 펄스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이 왼쪽 상단에 이것이 나타나게끔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PLT.plot과 PLT.legend는 같이 올려서 쓰입니다. 그 결과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바꿔줬는데 XT과 YT의 포맷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치만 이렇게 나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치가 표현되는 방식을 이렇게 포맷을 잡아줬습니다. YTIC도 마찬가지 세 개를 잡아줬고 XTIC은 다섯 개를 잡아줬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전과 좀 다르죠.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끔 했습니다. 이전 그림에는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볼까요?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어 있었죠. 이 숫자가 표현되는 것을 뭐예요? 파이로 표현되게끔 했습니다. 바꿔줬고 위치도 보면 지금 현재 바텀에 있죠. 바텀에 있는데 요 밑에 그림에 보면은 밑에 그림에 위치가 중간으로 끌려 올라와 있습니다. 요것은 왜 그러냐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plt.gca 메소드는 gca는 get current axis 현재의 축을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의 축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4개예요. 4개가 앞 여기 지금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위에 하나의 라인이 있고 바텀 여기도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에 있고 레프트에 있죠.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이 지금 화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라이트의 경우에는 컬러를 나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 스파인즈 보면 라이트, 탑, 바텀, 레프트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라이트는 난 열어보시면 이걸 알수 있습니다만 스파인즈는 딕셔너리입니다. 라이트 키워드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와서 어쨌거나 컬러를 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테두리는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탑에 있는 것도 난 그러니까 위에 있던 선도 컬러를 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X-axis의 Set-X Position을 바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바텀에 있는 것을 포지션을 가져왔습니다. 어디로 가져왔느냐니까 데이터의 제로로 가져온 거예요. 그 데이터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데이터인데 이것에 이제 제로 그러니까 여기 위치로 바닥에 있던 것을 끌어올려서 중간으로 배치를 시킨 겁니다. 시킨 거고 그리고 레프트 역시 포지션을 데이터의 제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이 스파인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십자 모양이 되겠죠. 십자 모양이 되고 그런 다음에 X-axis 그러니까 X축이죠. Set-X position을 바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텀이 어느 바텀이냐니까 방금 바닥에 있는 것을 중간으로 끌어왔잖아요. 끌어온 것의 바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이 파이가 애시당초 밑에 있던 것이 끌려 올라와서 여기에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 엑시스의 Set-X 포지션 역시도 레프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Y 엑시스가 원래 스파인이 레프트에 있던 거잖아요. 레프트에 있던 것을 제로 위치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을 여기 길쭉하게 수직으로 있던 것을 끌어와서 여기다 위치를 시킨 거죠. 그것의 왼쪽 편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파이썬 버전이 좀안 맞았어.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원래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프랑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냐니까 이렇게 원래 스파인이 위에 탑 있고 바텀 있고 라이트 레프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중간으로 끌어놓은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끌어놓고 바텀에 있던 것을 데이터 제로 위치로 가져왔고 레프트에 있는 것을 데이터 제로 위에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X틱을 바텀으로 끌어온 것의 기준으로 해서 바텀으로 놓고 그리고 Y틱스 역시도 끌어온 것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때쯤이면은 이게 지금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랩에 있는 파이썬 버전이 지금 현재 2.7인데 이 2.7 버전하고 우리가 지금 불러서 쓰고 있는 맵플라립 버전하고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할 때는 또 버전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때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